안녕하세요. 좋아하는 걸 리뷰한 남자 조리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38년간 못 질렀던 거. 근데 얼마 전 모범시민님의 유튜브를 보고 정말 가성비 최고다 그래가지고 산 제품입니다. 가성비에 입문용으로 좋다고 하셔가지고 어차피 저는 여기에 더 이상 뭐 투자해서 뭘 이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이랑 같이 간단히 즐기고 뭐 주말에 어디 나갔을 때 놀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필요해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7만원대 이런 제품은 정말 없다고 합니다. 사료는 아니지만 내구성도 좋고 다들 정말 극찬을 하더라고요. 우선 오늘은 언박싱 영상만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엔 이제 야외 나가서 작동하고 노는 그런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내용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이 있고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컨트롤러 들어 있고요. 와 진짜 나 옛날에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봤어.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자 그리고 바디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건 배터리구나. 대용량 추배로 하나만 더 주문한 제품이고요. 충전기는 여기 있네. USB 차저가 되어 있네요. 자, 바디를 빼봅시다. 얼마나냐? 요만해. 딱 얼굴로 봤을 때 요만하고 상체 놨을 때 이 정도 크기 됩니다.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부담스럽게 크지도 않아요. 막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너무 갖고 다니기도 불편한데 딱 장난감 정도에 가지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도 적당히 묵직해요. 제가 진짜 이런 RC카는 처음이에요. RC카 개초보인데 구입한 입장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카울은 말랑말랑 재질인데 이게 그렇게 막 쉽게 부서질 것 같지는 않네요. 어차피 이렇게 좀 충격 흡수가 되는 거라 타이어는 이렇게 튼튼한 것 같아요. 되게 좋은데? 여기를 풀면 이게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 같아요. 요 뒤에는 모터가 있고요. 배터리가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이 소리 너무 좋아. 굳이 RC에 돈 많이 투자 안 하고 정말 하나쯤 있어서 재밌게 놀고 싶다 이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뭔가 장비 투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와이프 눈치 많이 보여요. 더 이상 장비 투자하지 마시고 고장나면 수리하는 데 하나 조금씩 조금씩 그냥 부품 사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성능 테스트는 제가 영상을 확실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 카메라도 부착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거치에서 촬영도 하고 할 거라서 그렇게 해서 다음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언박싱만 간단히 했는데 그래도 요건 뜯어봐야겠죠? 요거 안 뜯고 그냥 끝내려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마무리 하려다가 마음이 바뀌었어. 껍데기 떼고 안테나네요. 안테나 있고 여기 모터랑 여기 전원 연결된 부분 있고 이쪽이 이제 아마 이제 조향이나 이제 이런 거 관련된 이런 거 고장나면 부품은 따로따로 구해서 정비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완제품 세트로 구입해가지고 아 밑에를 빼니까 배터리가 여기 들어있네. 요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면 되고 요 배터리는 교체용으로 쓰면 되는구나. 충전할 때는 요 부분에 연결 쓰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저기 빠져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사체 연결함으로써 이제 전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거 그러면 이걸 맨날 뺐다 꼈다 해야 되는구나. 여기를 그건 좀 번거롭네. 다음에 하울이랑 같이 나가서 재밌게 놀아볼 거예요. 저희 요 앞에 좀 공터도 많아서 아주 재밌게 노는 영상 찍어볼게요. 자 오늘은 좀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가지고 노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